와, 우주에 멋진 별자리가 가득하네요. 친구들과 함께 별자리를 여행해볼까요? 순서대로 숫자를 눌러서 별자리를 여행하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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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자리. 물병자리. 별자리를 찾아볼까요? 순서대로 숫자를 눌러서 별자리를 여행하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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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야호! 쌍둥이 자리. 야호! 개자리. 별자리를 찾아볼까요? 황소 자리, 쌍둥이 자리, 개 자리, 사자 자리. 뽀로로와 친구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슈퍼 비행기 출동! 저런, 크롱이 뽀로로의 비행기를 뺏어갔어요. 크롱! 크롱, 너? 잠시 후, 친구들이 점심을 먹으러 모였어요. 맛있게 먹어? 크롱! 맛있겠다! 이번엔 뽀로로가 크롱의 케이크를 뺏어 먹었어요. 너도 내 거 뺏어 갔었잖아. 크롱. 결국 화가 난 뽀로로와 크롱은 크게 싸우고 말았죠. 크롱, 너는 다시는 안 놀 거야. 크롱. 그날 밤 뽀로로는 짐을 싸서 에드의 집에 왔어요. 에드, 나 좀 재워줘. 크롱하고 같이 자기 싫어. 그 후로 뽀로로는 크롱과 같이 놀지 않았어요. 지금 혼자 놀 거야. 크롱, 크롱, 크롱. 친구들은 뽀로로와 크롱이 걱정되었어요. 예전처럼 다 같이 사이좋게 놀고 싶은데. 나도. 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곧바로 뽀로로에게 달려갔죠. 철수는 뽀로로에게 크롱이 정말 미안해서 크롱이 그렇단 말이야? 철수는 크롱에게도 뽀로로가 미안해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어요.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모두 모였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화해해.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자 뽀로로는 못 이기는 척 말했어요. 그럼 케이크를 뺏어 먹어서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러자 크롱도 미안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크롱. 친구들은 모두 기뻐했죠. 그럼 우리 술래잡기 하러 갈까? 보로와 체인은 하루종일 술래잡기를 하고 놀았답니다. 농부는 땅에서 다양한 작물을 키운답니다. 우리도 농부가 되어서 작물을 키워볼까요? 구덩이에 씨를 심어주세요.
바닥에 물을 뿌려주세요. 흙에 비료를 뿌려주세요. 쫓아주세요. 열매를 따주세요. 농부가 열매를 잔뜩 수확했어요. 열매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볼까요? 구덩이에 씨를 심어주세요. 바닥에 물을 뿌려주세요. 흙에 비료를 뿌려주세요. 쫓아주세요. 열매를 따주세요. 농부가 열매를 잔뜩 수확했어요. 열매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볼까요? 저런, 친구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가 봐요.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들을 가르쳐 주세요. 질문에 알맞은 정답을 찾아주세요. 궁금한 걸? 아, 그렇구나. 야호! 선생님 최고! 대체 정답이 뭘까? 대체 정답이 뭘까? 야호! 그럼 알려주세요. 아하! 알려주세요.
대단해. 즐거운 수업이 끝나자 친구들이 더욱 똑똑해졌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질문에 알맞은 정답을 찾아주세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정답이 궁금한 걸? 아, 그렇구나. 야호! 선생님 최고! 대체 정답이 뭘까? 야호! 대체 정답이 뭘까? 즐거운 수업이 끝나자 친구들이 더욱 똑똑해졌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아야, 친구들이 이가 아픈가 봐요. 치과 의사가 돼서 이를 치료해 주세요. 세균을 잡아주세요. 마취 주사를 놔주세요. 충치를 뽑아주세요. 새 이를 심어주세요. 이를 소독해 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 주세요. 야호! 고마워. 의사 선생님이 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매일 열심히 양치질해요. 세균을 잡아주세요.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치석을 제거해 주세요.
이를 소독해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의사선생님이 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앞으론 매일 열심히 양치질해요. 저런, 자동차 뚜뚜가 고장이 났나 봐요. 정비사가 되어서 뚜뚜를 고쳐주세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엔진을 닦아주세요. 나사를 조여주세요. 엔진 오일을 넣어주세요. 타이어를 교체해주세요. 타이어를 돌려 고정해주세요. 뚜뚜의 몸에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뚜뚜를 씻어주세요. 정비를 받은 뚜뚜가 쌩쌩해졌어요. 뚜뚜는 신이 나서 활짝 웃었답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엔진을 닦아주세요. 나사를 조여주세요. 엔진 오일을 넣어주세요. 타이어를 교체해주세요. 타이어를 돌려 고정해주세요. 뚜뚜의 몸에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뚜뚜를 씻어주세요.
야호! 야호! 정비를 받은 뚜뚜가 쌩쌩해졌어요. 뚜뚜는 신이 나서 활짝 웃었답니다. 칙칙폭폭, 기차의 기관사가 되어 친구들을 멀리멀리 데려다 주세요. 표를 가진 친구들을 찾아주세요. 기차가 바다에 도착했어요. 우리 함께 헤엄치며 신나게 놀아볼까요? 표를 가진 친구들을 찾아주세요. 기차가 바다에 도착했어요. 우리 함께 헤엄치며 신나게 놀아볼까요?